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 말씀은 여러분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아는 지혜의 왕 이 솔로몬이 그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어떤 솔로몬의 인생론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왜냐하면 솔로몬이 한평생을 살고 나서 그의 그 삶의 경험과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런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의 가슴에 그렇게 그 말씀이 와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도 놀라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달리기를 할 때 빨리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항상 우리는 선창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우리는 싸울 때는 어디 힘이 센 사람 그런 용사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또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 명철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재물을 얻어서 부자가 될 거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귀중여김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솔로몬이 그 인생을 살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꼭 빠른 경주자 달리기를 잘한다고 그 사람이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세다고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혜가 있고 명철하다고 해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오히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늦게 이거 출발해가지고 저 사람 될까 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빨리 어떤 목표에 이르게 되고 늦게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승진할 때는 보니까 더 빨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약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어디 다 옆에서 사울왕이면 모든 사람들이 야 너는 안 돼. 저 사람은 백전용사야. 저렇게 큰 거인하고 네가 싸워서 어떻게 이겨. 그런데 어디 분명히 사람들이 볼 때는 골리앗이 힘이 세니까 다윗은 저거는 상대도 안 되는데 힘이 세다고 골리앗이 이긴 것이 아니라 힘이 약한 다윗이 또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지혜가 부족하고 썩 그렇게 똑똑하지 못한데 아니 똑똑한 사람보다 더 지혜가 많고 명철이 많은 사람보다 더 어떤 걸 하면은 성공하고 더 잘하고 사업도 크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학벌을 내놓을 만한 것도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지 하고 쭉 이제 살펴본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래서 인생은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네가 좀 빨리 간다고 해서 네가 지혜가 있다고 해서 네가 힘이 있다고 나는 많이 배웠다고 해서 괜히 까불고 자랑하지 말아라. 너무 교만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네가 좀 늦게 출발했다고 너 힘이 없다고 너는 지혜와 명철이 부족하고 네가 지식이 짧다고 해서 괜히 너 위축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그런 사람이 크게 성공하고 잘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무엇에 달려있냐 보니까 인생이 자기의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 재주로 명철로 배운 것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전도서 9장 1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네, 여기 앞으로 좀 보여주세요. 다시.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솔로몬 왕이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걸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이렇게 어떤 사람이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또 승리하고 패배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보니까 돼요. 모두 다 어디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더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 아, 보통 얼굴이 예쁜 사람이 더 사랑을 받을 것 같은데 제가 보면 그렇진 않더라고. 아니, 얼굴이 그렇게 예쁜 그 아내여도 남편한테 사랑 못 받은 사람 많고요. 얼굴이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 볼 때는 그렇지 않지만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게 예쁘지 않는데 어떤 남자는 자기 아내밖에 몰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어디 이쁜 구석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지혜가 있어도 어디 가면 인정 못 받은데 별로 그렇게 내세울 거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누가 볼 때 저 사람이 무슨 잘할 수 있겠나 그런데 아니 오히려 많이 배우고 지혜가 있고 똑똑하다는 사람은 안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더 성공하고 더 크게 사업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 어때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자기가 빠르다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 있다고 해서 승리하는 거 아니고 지혜가 있고 명철하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어때요? 인정받는 것도 얼굴이 예쁘다고 해서 사랑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히 좀 내가 잘났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내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전도서 9장 12절 말씀 계속 거기 놔두네. 12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여기 보면 어때요? 사람은 분명히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고 했죠. 물고기들이 어떻게 돼요? 아, 물속에서 자유롭게 다니다가 언제 자기가 그 어부가 쳐놓은 그물에 걸릴지 알았겠어요? 근데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장공을 날아다니다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아, 꼭 지혜가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명철한 사람, 빠른 사람 이런 사람이 꼭 성공하고 잘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잘 나가던 사람이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추락하고 여러분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또 우리가 보면은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임한 것처럼 홀연히 임한 것처럼 큰 병이 찾아와서 건강을 잃어버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러면 지혜가 있고 지식 있고 능력 있고 명철하다고 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삽니까? 안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잘 되던 사업이 언제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올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물론 이 코로나 때문에 호황을 누리는 그런 분들도 아주 작은 부분, 어떤 일부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거의 많은 그런 사업하는 분들이 어떻게 돼요? 어려움 가운데 있죠. 지금 특히 이 코로나가 올 줄을 모르고 사업을 시작했던 분들이 얼마나 지금 크나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 이런 것을 알았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사랑받던 사람이 버림받고 행복하던 가정이 불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보, 내가 살고 죽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화를 입고 복을 받는 거, 여러분 내가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 그리고 나의 미래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내 인생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내가 빨리 달린다고 해서,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내가 지혜나 능력이나 지식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나의 인생도, 나의 자녀들도, 내가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 성공할지 실패할지, 내가 승리할지 패배할지, 이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9장 1절 말씀 여기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뭐예요? 손 안에 있으니. 다시 한번 거기 같이 읽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미래도, 이 모든 것 성공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랬잖아요.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럼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 그 하나님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지혜 있다고, 지식 있다고, 내가 능력 있다고, 똑똑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또 살다가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 우리가 요셉이 10대 소년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오늘날 우리로 하면은 뭐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모세는 뭐 애굽에 거기 가서 애굽에서 오늘날 말하면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그런 어떤 그런 곳에 교육기관에 가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공주의 아들로 입학을 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오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세계를 지배하던 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건 자기가 지혜가 있어서, 명철이 뛰어나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거,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시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하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런 오늘날로 말하면 엄청난 성공, 놀라운 축복, 그리고 이렇게 왕과 모든 백성으로부터 사랑과 존경과 총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을 봐도 그래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는데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그러고 모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싸우러 가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 저 사람은 거인이야. 3m가 넘는 사람. 너는 전쟁을 해본 적도 없는 이제 이 10대 소년인데 네가 어떻게 저 사람하고 싸워서 이겼느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골리앗하고 싸움에서 다윗이, 우리는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싸움이 안 되는 사람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하면, 저것은 다윗과 골리앗,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예, 그런 말을 참 많이 해요, 세상에서. 근데 진짜 다윗과 골리앗은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골리앗이 뭐 당연히 이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힘이 있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랬죠. 여러분 용사라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고. 다윗은 소년이고 용사도 아니었지만 이겼습니다. 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굉장히 잔머리를 잘 굴리고 꾀가 많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형의 축복을 그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막 가로채기도 하고 이랬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보다 더 고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야 그 외삼촌 라반을 만나가지고 계속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그때야 이제 깨달았어요. 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게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여러분 어때? 그때 하나님이 역전을 시키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수완이 좋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어떤 그런 것들을 잘 해보려고 해도 여러분의 힘과 능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해도, 나는 지혜가 부족해도, 나는 능력이 없어도,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해하거나 또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막 지금 막 사람들이 그런 코로나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조급해하는 이런 경우 있죠. 그러나 모든 것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빨리 간 사람보다 더 빨리 이룹니다. 아멘.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돼서 전전긍긍하지만 하나님께 내가 부족한 걸 알고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걸 이루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성경에 여러분 다니엘이 나오죠.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이 10대 소년인데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게 불확실하죠. 그런데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께다 온전히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끌어줄 사람도 없고 뭐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여러분 됩니다. 어려운 일이 만날 때마다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이 나옵니다. 이 유대인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유대인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이제 그 왕이 이제 잔치를 할 때 왕비가 아주 예뻐서 자랑을 하려고 오라고 했더니 아이 왕비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날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이제 왕의 체면 위신이 이게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잖아요. 왕비가 오라고 하면 와야지. 그래서 그 모사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지혜자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요 이거는 그 왕비가 왕 그 당신에게만 잘못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이 나라에 전부 알려지면
그 집안에 다 아내들이 남편 말을 안 들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는 이거 엄하게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를 폐위를 시켜버리고 이 페르시아 지역의 세계를 지배하는 페르시아 지역의 전 이제 속국까지 다 합쳐서 이쁜 여자를 다 골라 이제 왕비를 삼기 위해서 골라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아주 막 세계적인 미인들을 다 골라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 미스 코리아 무슨 대회할 때 합숙소에 들어간 것처럼 합숙소에 들어가지고요. 거기서 애절 교육 무슨 교육 뭐 이 몸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굉장히 1년 동안 그렇게 이제 준비를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미인들 중에 미인들이죠. 최고의 미인들. 그런 사람을 왕 앞에 딱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왕이 한번 보고 너 이러면 끝이에요 그냥. 근데 얼마나 그 세계를 지배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려고 그 나갈 때 왕 앞에 갈 때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얼마나 이쁘게 하고 뭐 그 몸에다 치장을 하고 별걸 다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치장도 하지 않고 뭐 화장은 했겠죠. 근데 진하게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딱 갔어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한눈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볼 때 한눈에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딱 보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에스더보다 아름다운 그런 미인들이 많았고 그 아름답게 옷을 입고 화장하고 꾸미고 간 사람들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이제 몇 년 됐습니다. 전남 여기 교육청 있죠. 도교육청 저쪽에 가면은 오룡지구에 가면.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요즘 학교에서 뭐 학교 무슨 폭력 뭐 여러 가지 막 이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남 도교육청에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변호사를 이제 한 명 뽑는다고 공고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잘하는 그런 목사님 딸이 목포에서 이제 로스쿨 졸업해갖고 이제 변호사 시험에 단번에 딱 합격을 했어요. 처음에 그때 두 명 나왔을 때 한 사람은 재수해가지고 되고 이 이제 자매가 딱 한 번에. 근데 이제 변호사를 뽑는데 그 이제 거기 그 제가 들으니까 어때요? 가니까 면접관이 11명이 쫙 앉아있는 거예요. 11명.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로스쿨 졸업해가지고 이제 변호사 자격 취득했는데 여러 사람이 거기 지원을 했는데 이 초짜가 여러분 거기서 될 가능성이 있겠어요? 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인재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그 목사님 딸이 다 모든 사람이 예상을 깨고 탁 어떻게 돼요? 거기 합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경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내가 이렇게 해서만 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미래도,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보면 여러분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래야면 여러분의 사업을 맡기면 그가 내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줄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의 손에 맡기면 주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너의 행사를, 너의 가정을, 너의 자녀를, 너의 미래, 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로 맡기면은 반쯤 맡기지 말고, 왜 우리가 뭐 하나님 나의 인생과 나의 미래와 나의 자녀와 맡깁니다 해놓고 왜 걱정합니까? 왜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두려워합니까? 온전히 맡기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승리와 패배, 이 모든 거 어디가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 다 주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맡기고 어떻게 돼요? 자녀들 키울 때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과 은총과 귀중의 걸 받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의 손에 이 사업을 올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너의 행사를 맡기라 그러면 내가 내 경유하는 걸 이루어지리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아무리 누가 우리를 해하려고 해도 주님이 권능과 능력의 손을 펴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면 아무리 골리앗 같은 그런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도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스더의 사촌이 모르드개가 있어요. 근데 모르드개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페르시아 제국의 궁궐의 문지기였습니다. 근데 총리인 하만이 그 궁궐로 이제 입궁을 했다 또 출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절을 안 했더니 한마디로 요즘 말하면 찍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하만이 모르드개가 누군가 하고 봤더니 저놈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 하나만 죽이는 건 안 되겠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멸망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왕한테 가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완전히 역전을 시켜요. 어떻게 역전을 시키냐? 네, 이 모르드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르드개가 한 것이 뭐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모든 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하고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의 그런 생명과 운명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간절히 여러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에스더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르드개를 달아 죽이려고 세워놨던 장대 위에 하만이 달려 죽고요. 모르드개가 여러분 어때? 이 세계를 지배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문지기에서 총리가 되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여러분 평범한 그런 사람이 왕비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총리였던 사람이 여러분 나무에 달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의 손을 펴서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사업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고 모시고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온전히 맡기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 야, 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죠 우리가. 근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려는데 내가 계획을 저쪽으로 세워가지고 가면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뭐라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네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아유, 나이가 그때 메소보다미아 있을 때 65세, 하란 땅에 와 있을 때 75세. 그럼 그 나이에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손에, 나의 미래도 내 인생도 우리 가정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책임져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셔도 자기 생각으로 있잖아요. 내가 이래가지고 막 이러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내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그러면 여러분 안 돼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신약 성경에 시몬이라는 사람, 예수님의 나중에 수제자가 된 베드로 이름이 시몬인데, 시몬이 어떻게 돼?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밤새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이제 바닷가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시더니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시몬에게 뭐라고 해요? 시몬아,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 거예요. 아니, 갈릴리 바다는 물이 맑아가지고 낮에 그물 던지면 고기가 다 도망치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이 시몬은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자기 경험이나 지식이나 뭐 이런 상식으로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야,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여러분 어떻게? 그런데 이 시몬이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을 때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게 하고 깊은 곳으로 갑니다. 다 저 사람 지금 정신 나간 사람이야. 저렇게 한다고 고기가 잡히겠어 되겠어 그랬어요.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물을 내렸어. 그물을 잡아 던지니까 어떻게 해?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히는지 한 배에 다 못 채워. 그래서 자기 동업자인 요한과 야곱을 불러서 오라게 해가지고 두 배가 거의 물에 잠길 정도로 가득 고기가 찼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자기 경험으로, 자기 상식으로, 자기 노력으로, 능력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했더니 이 실패했던 데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공과 실패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지, 자녀 교육도 말씀대로,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도 말씀대로,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분의 뜻대로 가면은 그 권능과 능력의 손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어.
내 계획이 앞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런 말씀이잖아요. 성경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 모시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코로나에서 이렇게 뭐가 안 되고 이럴 때 있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경험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굉장히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 저도 지금 이제 앞으로 이 사역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너무나 이게 지나간다 할지라도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개발되고 한다 할지라도 너무나 많은 변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교회 신앙생활에 이런 모든 것에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공룡이 지구상에서 멸종을 하고 없어졌을까? 제가 어디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근데 저 혼자 생각이 그래요. 항상 제 마음속에는 혼자 그런 생각을 해요. 아마 공룡이 멸종한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지구에 엄청난 그런 환경의 변화가 왔어요. 왜? 대기권 위에 있던 물이 다 쏟아지고 땅 속에 있던 물들이 폭포수처럼 분수처럼 솟아올라가지고 사계절이 없었는데 사계절이 생기고 엄청난 막 변화가 왔거든요. 그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공룡이 이런 지구의 어마어마한 환경의 변화가 왔을 때 이때 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공룡이 아마 멸종했어요. 저 혼자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요. 누구도 이제 그거 확실하게 뭐를 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생각은 자유니까 저 혼자 그런 생각. 여러분 어디?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런 이제 환경이 조성이 돼.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또 여러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시는 분들 미리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코로나 시대 이후 이거를 하나님의 그런 지혜,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과 이걸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어때요? 이 변화의 시대에 변화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보면은 저도 이제 저는 교회사를 공부하고 교회의 부흥과 이런 걸 공부한 사람인데 예전에 지금 서울의 사대문 안에 있던 교회들 가운데서 다 쇠퇴한 교회들이 많아요. 목포도 여러분 보십시오. 옛날에 저 구도심 거기가 다 큰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교회들은 지금 다 성장하지 못하고 옛날에 큰 교회지 다 쪼그라들어요. 왜 그럽니까? 이 마이카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예측을 못하고 빨리 나와서 그 주차장을 확보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거기 어디 가서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서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령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대의 변화를 입고 빨리 그거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여러분의 생각과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을 뜻을 따라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손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는 저 구름기둥 불기둥 안 따라가.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저 하늘에 있는 그냥 구름이 아니에요. 쉐키나라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구름이에요. 영광의 구름. 근데 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낮에는 그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사막에서 보호해 주세요.
밤에는 주위에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갈 길을 모르는 그들을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 머물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일 양식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물이 없는 그들에게 생수를 주시고 40년 동안 가는데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않고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할 때 그걸 따라가니까. 여러분 그러면 신약시대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 내가 가면 너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낼 것이다.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자,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예수 믿고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을 모시고도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요, 내 생각대로 하면요,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라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제 제자죠. 근데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들이 선교여행을 갔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혀요, 막. 계속 고집을 부려 일이 안 되면 또 저리 안 되면 또 일이 막 이렇게 한데도 계속 막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환상을 보여주는데 저 유럽의 마게도냐로 지중해를 건너서 그리 오라고 막 이렇게 하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성령이 저 유럽으로 가라는구나 하고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쪽으로 갔더니 어떻게 돼요? 그렇게도 길이 안 열리,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하나님께서 거기 구원받을 사람, 선교하는데 물질로 도울 사람, 다 이런 사람들 다 준비해 놨어. 여러분 봐요. 이걸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내가 사업의 방향을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계속 막 막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계속 그대로 막 밀고 나가면 성공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돼. 성경에 없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아, 자녀를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 나는 이런 쪽으로 교육을 시키려면 이쪽으로 이 아이의 장래를 방향을 가도록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돼. 모든 나의 미래, 나의 앞길,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막 조급하게 했잖아요. 아유, 막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말하는 빠른 경주자라고 선창한 거 아니라겠죠. 먼저 막 급한 마음으로 한다고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뭘 하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좀 느린 것 같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면은 늦은 것 같은데 여러분 더 빨리 됩니다. 아멘. 내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면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이루어집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해도, 내가 명철이 부족해도, 내가 배운 것이 없어도 여러분 배운 사람보다도 지혜로운 사람보다 명철한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사랑받고 더 큰 축복과 성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어때요?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거를 진짜 절실하게 깨달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내가 아둥바둥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께 맡겨.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가 너의 경영을 이루어 주신다고. 아멘. 진짜 이게 하나님께 달렸다면 그분을 모셔야. 내가 혼자 하려고만 안 돼. 베드로가 여러분한테, 이 시몬이 예수님 없이 아무리 밤새 애를 쓰고 노력하고 발벅쳐도 안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 모시고 그분 음성 듣고 하라는 대로 하니까 여러분한테 오늘날 말하면 대박 났잖아요.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것도 주님께 달렸어요. 다 모든. 그러니까 주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그분을 모시고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권능과 능력의 손을 펴서 여러분을 붙들어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승리케 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늦어도 빠릅니다. 아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도 그런 건 뭐하겠지만,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이제 지금 500명만 돼도 있잖아요. 500명의 성도들을 저 혼자 힘으로 능력으로 못해요. 제가 이제 교회 성장을 공부해서 저기 하는데, 목회자 한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제대로 목회를 하려면은 뭐냐면은, 자기 이 능력으로 하려면은 이 최대의 그 어떤 최대치가 250명이라고 나왔어요. 아무래.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 200명 이상 목회를 한 사람은 신적인 어떤 게 간섭이 안 되면 능력이 없으면 못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80%가 100명 미만이에요. 80%가. 우리는 지금 이제 뭐 저희 우리는 한 5% 안에 들어요.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삶의 문제 이런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아, 내가 목회하면은 그냥 몇천 명은 금방 모여. 막 이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모르니까 어때? 내 힘으로 능력으로 진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 어떤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셔야 되거든. 사람은 할 수 없죠. 하나님도 하실 수 있거든.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분 자녀의 문제,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다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이 역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뭐든지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십시오. 저는 그래, 늘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못하면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주세요. 그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야 돼.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좀 지혜가 부족해도, 능력이 없어도, 늦게 시작했어도, 여러분이 배운 것이 없어도 배운 사람보다 더 사랑받습니다. 여러분 더 크게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승리하고 더 빨리 여러분 선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